자, 일단 이제까지 요리를 아침 일찍부터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요리의 제목과 설명을 돌아가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시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게요. 아이들이 평가를 하나요? 네네. 좋네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아침 식사로 술안주를 가져온 저걸 먹고서 무슨 요리를 평가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어, 정말 불쾌합니다, 형님. 이게 뭐 이걸 1시간 20분에 왔어요, 이거. 아니, 이거 저 막판에 정말 이제 집중해서 이게 남들 자식들 다 굶고 있는데 말이야. 혼자만 자기 아들 끓여서 딱 먹이고 이제 나머지 가져온 거야. 아닙니다. 새 거고요.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송정국 씨부터. 예, 저희는 이거 이제 보기에는 삼각김밥처럼 보이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눈꽃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눈꽃밥. 예, 눈꽃밥. 맞네. 잎사귀 다섯 개 안에 수술. 뭐 예, 이런. 어. 이쪽 거는 참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계란, 베이컨.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몸에 안 좋은 쪼개짓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예, 잘 하시죠. 아니, 뭘 흠집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은 요즘에 중국 사천성 쪽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명품 요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이 맛을 내려고 여러 차례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근접한 맛을 최근에 확인했고요. 이 요리의 이름은 짜파구리 되겠습니다. 짜파구리. 예, 짜파구리고요. 정말 구리다, 정말. 정말 구리다. 아, 자, 흠집내기 없게 합시다. 예, 여기 끝까지 적어주시고. 네네. 짜파구리.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두 가지 라면을 일단 물에 끓여가지고 데쳐냅니다. 거기에다가 짜파 스프와 구리 스프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올리브유와 함께 버무려주시면 이 면의 굵기가 흡사 사천성에서 유행하는 그 면 굵기가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제가 귀 모양의 계란을 양쪽에 아이들 좋아하게끔 귀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귀인 줄 몰라? 귀예요. 나는 저... 아니 근데 민국이 엄마가 집에서 잘 해줘요? 네! 민국이 엄마가? 엄마가 이거 잘해주죠? 네, 먹어본 적 있어요. 좋아요. 집안 됐습니다. 인스턴트로. 인스턴트로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예, 예.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스턴트 싫어하시는 성동윤 선생님. 저는요, 요리를 설명하면서 어떤 특정 상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네네. 이거 요리 이름이 뭡니까, 그럼? 이거는 먹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거. 김치주먹밥. 김치주먹밥. 그 다음에 김치전을. 아, 김치전, 김치주먹밥. 네, 그래서 좀 묵은지로. 네, 아, 묵은지로 살짝 해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새가 동글동글한 건 다 준이가 마른 겁니다. 아, 동글동글한 건. 잘 만들었네. 네, 그래서 저희 엄도로 제가 있고. 이거는 뭐 또 항상 저희가 표방하지만 간식 겸 안주로. 맛있어 보이네. 꼬라? 예, 예. 이렇게 좀 심플하게. 네네. 자, 좋습니다. 자. 자, 이어서. 네. 저희는 약간 우리 스타일은 알 수 있지만 제목을 버라이어티 모닝 콩비루. 버라이어티 모닝 콩비루. 아, 지금 막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면 미리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고도 갖고 오면 생각했어요. 예. 버라이어티 모닝 콩비루. 일단은 제목도 되게 버라이어티였을까? 영화와 맞네. 불어가 아, 그러네요. 여기는 한식도 있고. 네. 그다음에 3미닛 커리도 있고요. 네. 3미닛 커리. 3미닛 커리. 3미닛 커리. 예, 예. 소시지, 그다음에 네. 생선. 아, 그 빙어 아닙니까? 저거 일반 꼬치집에서 나오는 안주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자연산 생선입니다. 그다음에 모닝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름 붙였어요. 또 붙였어 이름을? 커피우유. 카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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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이 시골에 자연 나왔으니까 예. 갑자기 또 카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카페를 불렀죠 제가. 카페오네. 카페오네. 직접 여기 오네. 카페오네. 그리고 이 모닝롤을 어떻게 하냐면 찍어 먹기 편하게 원래는 이 3미니 커리를 뜯어서 네. 거기 린당에 들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려고 이 빵을 어디서 먹히면 그렇게 찍어서 들고 먹어? 그러니까 커리 있잖아요. 커리를 이렇게 뜯으면 이제 아가리가 벌어지잖아요. 뭔가 많이 조급한데요 지금. 여기 보라, 이 빵이 두툼하잖아요. 그 들어가면 벌려져요. 그래서 우리 후랑 그래서 눌러놨구나. 후랑 준수가 예. 여기에
딱 안 들었습니다. 아, 눌러야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토실토실한 궁뎅이 용기가 남아있는 버라이어티 모닝콩뷰. 버라이어티 모닝콩뷰. 어, 자, 좋아요. 자, 오늘의 이제 주 스페셜이죠.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 윤민수 씨. 아, 이거는 그냥 페트병을 이용한. 아, 이 모양이. 아, 페트병에다가 일단 밥을 먼저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놨던 저 양념을 또 넣고, 그다음에 밥을 하나 또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 참치를 또 넣고, 거기에 또 밥을 얹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단 밥 케이크를 했습니다. 야. 페트병을 잘라서. 그렇죠. 아. 네. 저는 그냥 후 이름 쓰려고 대충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면서 그러면 따로따로 뭐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한 가지 재료 가지고 가지고 세 개를 만든 거네. 별거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제일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네네. 새싹 5단 파핑. 새싹 5단 파핑. 자. 자, 먹을까요, 이제?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